06. 특수한 해를 가진 연립방위실. 1번. 다음 연립방위실 풀어라. 자, 따로따로 봐야겠다. 자, 이거 풀자. 그러면은 이거는 X의 계수가 2하고 4. Y의 계수가 1하고 2네. 1하고 2. 그러면은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 그러면은 였다, 였다, 였다 곱하기 다 2를, 세 군데다 다2 곱해야 돼. 그러면은 4X 더하기 2Y는 2. 그 밑에 식은 그대로 쓰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똑같네? 4X, 2Y, 2. 4X, 2. 다 같지?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 이게 빼버리면은 다 0이 돼버리잖아. 0, 0, 0 돼버리잖아.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야. 다 같아버리면. 가로 2번. X 빼기 Y는 1, EX 빼기 2Y는 마이너스 1. 그럼 X의 계수가 1하고 2. X의 계수가. Y의 계수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그럼 이것도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럼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 그러면은 였다, 였다, 였다. 세 군데다 2를 곱해. 곱하면 2x 빼기 2y는 2. 그 밑에 식은 2x 빼기 2y는 마이너스 2. 야, 이게 2x 빼기 2y 2. EX 빼기 2y 마이너스 2. 이거 같잖아. 같고, 같고. 같고, 같고. 야, 근데 이게 다르지? 다르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거. 해가 없다, 야. 해가 없다가 돼. 이렇게 되면 해가 없어. 여긴 같은데 상수항이 달라버리면 해가 없다. 가로 3번. 이거는 밑에 식이 이제 그 분모가 6이 6이잖아. 그러면 6하고 2의 최소음표 6을 곱하니까 밑에 식에다가 곱하기 6을 해, 6. 그러면 이제 위에 식은 그대로 쓰고 x 빼기 3y는 1. 밑에다 6을 곱해. 그러면 6, 6. 6을 곱하면은 x 마이너스 3y는 1이 돼버리네. 똑같아지지? 야, 똑같잖아.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1, 1다 똑같지? 그럼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답이다. 2번 다음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게 특수한 애야, 특수한 애.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B 값을 각각 구하. 이거 특수한 해. 그럼 특수한 해를 가질 때지? 특수한 해일 때. 따로따로 봐야겠다.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특수한 해야. 그럼 특수한 해를 가질 때 조건이 뭐냐? XY 상수의 계수의 비를 봐야지. 그 요거는 X의 계수가 5하고 A, Y는 2하고 마이너스 B, 상수는 1하고 3.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X의 계수 5분의 A,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B, 여기는 1분의 3. 해가 무수히 많은 다 같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를 저쪽에다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5분의 A는 3이 되는 거야. 3. 3.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b도 3이 되는 거예요. 1분의 3. 1분의까지 써야 되나? 3. 그럼 a는 얼마? 그럼 a는 15네. 15. 그치? 그래야 5분의 15에 3이잖아. 그래서 a는 15가 되는 거고. 15. 자, b는 어떻게 구하냐? b. 아, b 이렇게 구하자. 이건 이렇게 구하자. 자, 이렇게 곱한 거는, 야, 분수는 분수다. 그럼 이렇게 곱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얼마냐? 마이너스 b는 6이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 돼. 그래서 A는 15,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 가로 2번. 자,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은 계수를 봐야 돼, 계수. 그럼 이건 A하고 2. 이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네. 이건 마이너스 B랑 4. 그래서 계수, X의 계수, A분의 2. Y의 계수, 1분의 마이너스 1. 상수, 마이너스 B분의 4. 해놓고 해가 무수히 많다 다 같아야 돼.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은 요건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a분의 2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그 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4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그럼 a값 어떻게 구하냐, a값. 이렇게 곱한 거랑 같지.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네.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놈도 이렇게 곱한 거랑 같지. 그러면은 b는 4네. b는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푼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특수한 해다. 특수한 해. 특수한 해다. 자,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도 이제 개수의 비를 봐야지. 그러면 4하고 2,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a, 3하고 2. 그래서 이렇게 돼. 4분의 2. y의 개수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a. 상수항은 3분의 1.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거 갖고 다르면 돼. 야,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n은 둘다 마마니까 뿔뿔로 고쳐주자. 뿔뿔. 이렇게. 그러면 a 값만 구하면 되지. 결국 그러면은 6분의 a는 얼마? 약분해서 2분의 1. 아, 그러면 a는 3이네. 그치. 그래서 a가 3이다. a가 3. 그러면 요거는 a 값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가 않아. 필요 없다. 그 요거 갖고만 풀면 돼. 가로 2번. 자, 이것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특수한 해다. 특수한 해. 특수한 해. 따라서 개수 비교해야 돼. 그럼 6하고 3, a하고 2, 4하고 5, 6분의 3, a분의 2, 4분의 5. 두 개는 같고 그건 다르다. 그러면은 6분의 3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1. 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a분의 2는 2분의 1. 그럼 a는 4네. 아, 답 쉽게 나온다. a는 4. 4번 연립 방정식 x 더하기 2y는 0, ex 더하기 ky는 3y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게 이제 특수한 해지. 특수한 해다. 그럼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이제 특수한 해를 구할 때에는 개수 봐야 돼. 개수. 이거 x의 개수 1이야. 그다음에 k 2, 3i 0. 그러면은 아이고 y 이거 저기 이항 시켜야 되는구나. 참. 아 이거 이항 시켜야겠네. 그래서 2x 플러스 ky 넘겨. 그럼 3y는 0. 그다음에 이제 2x 이거 y로 묶어.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 y로 묶으면은 k 마이너스 3은 0. 아 그래서 이 개수가 k-3이 되네. k-3. k-3. 그 다음에 이제 저식. 이건 이제 지우자, 이거. 이거는 지우고. 위의 식. x 더하기 2y는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요 x의 개수. 요 1이 있다, 1. 그 다음에 y의 개수. 이거 0, 0이네. 그 개수끼리 이제 개수의 비를 보면은 이거는 2분의 1, 이거는 k 마이너스 3분의 2, 그다음에 이거는 0분의 0인데 이거 쓰지 마. 0분의 0. 자, 두개 같아야 돼. 그 0분의 0 쓰지 마. 두개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럼 k-3은 얼마냐? 2 곱하기니까 4. k는 얼마? 7. 그래서 k 값 7이다. 7. 7.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다, 이거는. 다음에 5번. 5번 연립 방정식 6x 더하기 2y는 2a-2, 3x 더하기 y는 4a 플러스 5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게 뭐야? 특수한 해다. 특수한 해. 그러면은 이거 개수 비교해야 돼. 그러면 3하고 6, 이거는 1하고 2,
4a 플러스 5하고 2a 마이너스 2. 그러면은 3분의 6. 3분의 6. 그 다음 요거는 1분의 2. 이거는 4a 플러스 5분의 2a 마이너스 2. 그러면 해가 무슨 말을 다 같으면 되지. 야, 2네, 2. 3분의 6도 2. 1분의 2. 이거 2네. 그래서 4a 플러스 5분의 2a 마이너스 2가 2가 나와야 돼, 2. 1분의 2. 2.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방정식 세우면 되겠네. 그러면은 자, 곱하면은 2a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4a 더하기 5. 그 다음에 저기 그거 분배 법칙. 2 곱하면 8a 더하기 10이 되네. 2항. 2항. 8a 넘어가. 8a 넘어가면은 2a에서 8a 빼면 마이너스 6a가 되지. 마이너스 6a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넘어가고 플러스 2가 되지. 12가 된다. 12. 따라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2번. 2번. 다음 6번 보자.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 해가 없다. 이 특수한 해야. 특수한 해. 그럼 두 상수 A, B의 조건. 특수한 해다. 그러면 개수를 비교해야 돼. 마이너스 10하고 B하고 2. 그래서 A분의 3. 저거는. A분의 3. 그 다음에 저거는 마이너스 10분의 5. 그럼 B분의 2. 그럼 이제 해가 없다. 그럼 이렇게 갖고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갖고 다르다. 그러면은, 그럼 먼저 A부터 구하자, A.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같다. 같다. 그러면 A에다가 5 곱하면 5A지. 그럼 5A는 3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0. 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 그러면은, 1, 2, 3, 4번 중에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B. 아, 참, 이거 약분하자, 약분. 약분. 이거 약분 마이너스 2분의 1. 약분해서 하자. 이것도 약분해서 하네. 아까 약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것도, 이거는 아니다, 야. 아니다.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고. 아니, 같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1하고 B 곱하면은 B는 아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4가 아니다가 되지. 그치? 그치? 요렇게 곱하면은 B가 되잖아, B.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 되면 안 돼. B는 마이너스 4. 그 1번이다, 1번. 1번. 요 문제는 좀 중요 문제야. 시험에 날 가능성 높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심하게 하자.